소파를 하나, 둘, 세 개를 드려요. 네. 크림 베이지, 초코 브라운, 크림 베이지. 근데 이거는 2인용 그 벤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앉을 수 있고 1인용, 1인용 이렇게 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놀라셔야 돼요. 멋진 소파 세 개를 드리는데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머, 어머, 어머. 뚜껑을 열잖아요. 수납합인 거예요. 물놀이 용품 정리해야 되잖아요, 오, 이제. 아이들의 뭐 헬멧이라든지 운동용품, 남편의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 잡다한 것들 네. 넣어놓으시는 멋진 소파를 만 이게 이 쿠션감 보세요. 기가 막히죠? 와. 가죽 느낌에 너무 괜찮아. 하나, 둘, 세 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가구 세 개를 가져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의 느낌인데 44,000원대 네. 너무 좋으실 거고요. 네. 1번으로 들어오시면 아이보리아 레드 세트입니다. 네. 저는 신혼부부에 늘 강추해드리는데 보시면 하나의 원단으로 싹 다 감싸드렸어요. 아, 예쁘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네. 포인트로 레드 컬러 들어가고 네. 역시나 뒤쪽으로 벤치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보시는 아이보리 컬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안쪽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이들 장난감 야. 이런 것들 블럭 떨어져가지고 밟으면 네. 너무 아프잖아요. 이거 정리 안 되는 것들 그쵸. 그냥 싹 다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 되겠네요. 장난감 정리함 너무 알록달록한 거 사면 네. 나중에 애기 크고 나면 쓸모가 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셔서 추석 명절에 이제 어른들 오시면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아요. 같이 이제 서브 소파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여름 정말 며칠만 있으면 끝나니까 네. 여러분 집안 정리하시고 집 좀 넓게 쓰시라고요. 네. 자, 여러분 그냥 가구가 아니라 그냥 소파가 아니라 그냥 네. 수납함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대용량입니다. 와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보여드릴게요. 어머! 자, 수건을 150개나 저희들이 넣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가 들어가는 용량이니까 네. 뭐 5리터 파카라든지 두꺼운 이불이라든지 원하시는 거 다 넣으셔서 자, 네.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물 사놓으면 이게 네.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되니까 넣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생수, 생수. 와. 여러분들 생수 같은 거 베란다에다가 절대 놓지 마세요. 이게 그쵸. 직사광선이 있게 되면 물이 뜨뜻해지면서 좋을 네. 수가 없죠. 그쵸. 이 안에 딱 넣어놓고 주방에 넣어놓으시면은요, 진짜 보관함으로는 딱 제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네. 자취하는 자녀가 있으신 네. 분들은 소파처럼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저희 네. 집도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있는 이렇게.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발을 막 이쪽으로 뻗으면 제가 불편한데 발을 앞으로 뻗어서 카우치처럼도 쓸 수 네.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게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소파거든요. 네. 발이 하나도 안 너무 푹신푹신하고 편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딱 올려놓고 옆에 리모컨이나 과일 한 접시 올려놓고 네.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